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업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청렴성을 의심하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습니다.